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3과 14 모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지가 한참 지났어요. 3년도 훨씬 지났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뭐 2017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2주 철거 중이라고 착공을 안 들어갔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되고 사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구역과 14구역 어떻게 보면 좀 막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사 손동호 기자입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매부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여기 7호선 내방역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라면서 째려보고 있다는 방배동 재건축의 구석구석을 저희가 탐방해보고 어떻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이런 모습들을 전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갈 자리는 어디느냐, 올해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로 지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뒷부분에 저기 레미안 방배 6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레미안 원페를라라는 이름으로 1097가구가 분양 예정인데요. 방배동 전체 재건축 구역 중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올해 하반기쯤 분양이 목표고요. 제가 내방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경사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평지에 가깝고, 이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 이효리가 나왔다는 서문여고 있잖아요. 그 서문여고가 이쪽에 있고, 여기 근처에 꽤 방배동에 꽤 유명한 학교가 많습니다. 올해 이제 분양한 것 중에 현재는 메이플자이가 지금 제일 좀 분양가가 높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 분양가 대충이라도 예상해 보시면. 아무래도 메이플자이는 반포권이니까 땅값이 방배동이 반포동과 낮거든요. 그래서 한 5천 중반? 뭐 5천 초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30평대 기준으로 한 뭐 17억? 개포랑 좀 비교하시면 어때요? 분양가요? 아니면 시세요? 일단 분양가. 아, 분양가는 근데 개포는 워낙 오래전에 분양했잖아요. 블레스티지 2단지가 한 3,900 정도, 3,500이었나? 하여튼 10억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제 기억으로 평당 4,500 뭐 이 정도여서 한 14억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인제 입주를 다 마친 단지고, 여기는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인데 14억 대 16억이면 분양가 거의 안 오른 거라고 봐야죠. 여기는 뒤에 보이시죠? DH 방배.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방배동 재건축의 대장주인 방배 5구역입니다. 무려 가구 수가 3,064가구짜리. 3,064가구면은 한 거의 반포 자이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공표는 큰 대형 단지거든요. 규모도 크지만 입지도 좋은 게, 아까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7호선 내방역이고, 롯데캐슬 보이시는 저쪽이 이수역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2호선 방배역이거든요. 그래서 앞동은 7호선을 이용하기가 좋고 뒤쪽 동은 2호선 방배역을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 근처에 뭐 이수중학교 같은 초중고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저 아랫길 내방역으로 가는 길이 이제 서리풀 터널이라고 해서 직선으로 강남역까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배동에서는 입지가 가장 좋은 구역 중에 한 군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데 바로 뒤에 또 펜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아까 저희가 본 방배 5구역의 끄트머리인데,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또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가 방배 14구역 롯데건설이 짓는 방배 르엘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좀 작아요. 487가구인데 그래도 이쪽을 쭉 바로 가면은 방배역이거든요. 방배역까지 걸어서 한 5분에서 6분 정도 네이버 지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알짜 단지다. 지금 가는 13구역과 이제 묶여가지고 여기 최근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13구역에 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철거할 것 같은 걸 보이시죠? 저 뒷부분 건물도 그렇고. 여기가 바로 이제 방배 13구역. GS건설이 방배 포레스트 자이로 짓는 13구역입니다. 2217가구로 얼마 전에 건축심의가 통과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저쪽이 방배역인데 약간 이제 오르막에다가 또 내리막으로 가는 약간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원래 투기과열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이 만들어지면 거래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착공을 못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3과 14 모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가 한참 지났어요. 3년도 훨씬 지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뭐 2017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2주 철거 중.
중이라고 착공을 안 들어갔습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팔아야 되고 사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구역과 14구역이 어떻게 보면 좀 막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크로 리츠 카운티라고 되어 있죠. 방배 3익 아파트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아파트로 유명한 곳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분양이 이제 목표인 곳입니다. 707가구가 만들어질 목표라고 하네요. 네, 여기가 지금 방배 그랑자이라는 단지입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여기를 마지막 촬영지로 잡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방패동의 최신축 아파트들 중에 여기가 지금 거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둘러봤던 많은 방배동 재건축 단지들이랑 얘네가 재건축되면 시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배 13구역이나 14구역이 전용 84제곱미터 배정 매물이 한 15억에서 17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재건축 분담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뭐 그거 요새 공사비 이슈 때문에 워낙 뭐 난리죠. 분담금이 한 5억 정도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 20억 초반이면은 지금 13구역이나 14구역에 전용 84제곱미터 배정 매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꽤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배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 재건축 아파트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지만 방배동의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옛날 방배동이 좀 예전보다 못하다,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얘기고 다 이런 새 아파트들로 싹 바뀐 다음에 어떻게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지금 부동산 카페를 보면은 뭐 개포동이랑 방배동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던데 어떤 쪽이 우위일까? 어떤 쪽이 비슷할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지막 판단은 매부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